이름의 제목은 임종이에요. 꽃을 통해서 한번 표현해봤어요. 임종이 사실은 생을 마치는 거지만 사실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죽어가고 지는 느낌, 이렇게 피었던 곳이 지는 느낌이죠. 없어지고 죽고 밟힌 느낌. 하지만 봐, 되게 또 살아나는 느낌 아니에요? 이게 막 살아나는 느낌이지. 새로운 세상. 에너지만 바뀌지 육신으로만 살지 않을 뿐이지 마음 에너지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. 그대로 이 마음 에너지 새로운 차원에서 새로운 윤회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거죠. 물론 뭐 다 득도에서 깨달으면 윤회가에서 벗어나니까 없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에고들은 다시 새로운 에너지체가 돼서 그 에너지체가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. 그랬다가 또 자손의 육신에 또 들어가서 그 한을 풀게 되면 한을 풀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. 윤회는 마지막에 본래로 가서 깨달을 때까지. 자,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, 생과 사를 같이 집어넣은 그림이에요. 생은 뭐예요? 이렇게 살아나는 느낌. 사는 죽는 느낌. 근데 이거 막 시커멓고 막 죽는 느낌인데 또 사는 느낌이 나오잖아. 막 훅 퍼지면서, 그치? 살아나는 느낌 나오잖아요. 생과 사를 반복하는 윤회 속에 있는 그 임종이 죽음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임을 알리는 그것을 표현해봤습니다. 임종입니다.